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대명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대명 시장 공용 주차장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지금 여기 있는 공사 현장이 보이죠. 그 옆에 하얀색 건물이 있고, 요 건물도 뒤쪽에도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100평이 넘는 건물이 3덩이가 지어져 있는 곳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각 동당 건물이 1,000만 원씩 넘게 나오는 그런 매물인데요. 일단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현재 요 건물은 거의 이제 다 지었고요. 저 안에 내부 옵션 등을 넣으면 되고, 요 건물 뒤쪽에 다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가서 그 건물도 한번 샅샅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건물 앞으로 왔습니다. 이 건물은 C동입니다. C동. 총 짓고 있는 거는 A동,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B동, 그리고 이 건물은 C동인데, 땅이 엄청 커요. 여기 보면 건물도 한 컷에 다 안 잡히는데, 요 건물 땅이 115평이고요. 월세 1,000만 원 좀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주인 세대도 있는 집이라서 내부에 한번 어떤 구조인지 살펴볼게요. 1층은 필로티 구조입니다. 좌측으로 이렇게 주차도 아주 양방향식으로 편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좌측으로 주차 대수는 7대, 그리고 우측으로 주차 세대 총 1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고요. 바닥은 인도 블럭, 요거 깔아놓으면 까지거나 해지거나 그렇게 뭐 손볼 게 없어서 아주 편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천장도 불연재 소재를 사용을 했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게 오늘 건물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입구 쪽에도 이렇게 라인 조명을 하나 심어 두셨고요. 당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 뒤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늘 건물이고요. 2층과 3층은 원룸 3개, 투룸 4개로 총 7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에는 3룸만 4가구, 그리고 여기 5층이 이제 주인 세대가 있는 구조인데,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쪽에는 원룸이 향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본 건물은 또 옥상도 있는 구조라서 주인 세대 보시고 옥상으로 올라가 볼게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고요.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도 신발장에 이렇게 호출 버튼이 있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느낌이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의 오늘 건물 장점이고요. 이렇게 심플하고 깔끔하지만 월세가 무려 아주 괴물 수익이 나오죠. 1,07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여기가 주인 세대 거실입니다. 천장도 높게, 높은 천장에도 실링핀 달아줘야죠. 실링핀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남향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남쪽에도 창이 큼직하게 나 있고요. 안쪽으로 주방이 이렇게 널찍하게 있는 구조이고, 식탁 자리, 그리고 옆에는 선반이, 선반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비스포크 냉장고로 옵션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김치 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주인 세대입니다. 그리고 주방도 D자형 주방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식기 세척기, 그리고 인덕션, 그리고 냉장고, 비스포크 양문형 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다운라이트와 이렇게 라인 조명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위에 간접등으로 이렇게 주방도 조명 시공이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여기 화장실 이렇게 있는 구조이고요. 여기 타일 선반, 타일 안쪽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샴푸 등을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샤워 부스도 있는 구조이고, 안쪽으로는 방이, 이렇게 작은 방이 두 칸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작은 방에도 천장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 베란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도 바닥에도 타일이 다 깔려져 있습니다. 어떤 집은 여기 7만에 돈 집이 많은데, 여기는 타일까지 깔아둬서 아주 깔끔하게 공간이 보여지고요. 뒤쪽에 보이는 여기가 B동이죠. B동은 요거보다 한 5평 정도 더 커요. 근데 저기는 주인 세대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까지 마련되어 있네요. 저 집도 궁금해집니다. 요 집 보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옆에는 또 코너에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집이 지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은 거실 뒤편에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천장형 에어컨, 그리고 붙박이장, 화장대도 이렇게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고요. 내욕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내욕실도 아주 깔끔하게 욕실되어 있고, 여기 또한 안쪽에 샴푸를 둘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주인 세대 보여드렸고요.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옥상도 올라왔는데, 이렇게 난간대도
이렇게 만들어놔서 옥상의 개방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남산자이 하늘채 아파트가 보이고요. 자이 하늘채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방곡의 역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자, 옥상도 깔끔하게 방수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뭐 들어오셔서 바로 거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손보거나 그렇게 하실 거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내려가서 영상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시 건물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지가 115.9평, 약 116평 나오는 건물이고요. 24년 2월에 준공이 난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입니다. 건물 외관부터 그리고 내부까지 아주 깔끔함을 자랑하는 건물인 것 같고요. 오늘 건물 매매 가격은 이제 26억에 나와 있고요. 인수 가격은 8억 9,500만 원, 금액 절충 전에 나와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의 수익이 좋아서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건물인데요. 현재 월 수익이 1,069만 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이자 제외하고도 600만 원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니 고수익 건물 찾으시는 분 오늘 건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은 마지막에 제가 또 띄워놓도록 하고요. 저는 다시 비동으로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